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소액형 정부채의 증설 기대감이 있는 에코앤드림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부진하면서 네, 전년 대비 저조한 실적의 기록이 전망되고 있고요. 네, 실적 부진 요인은 촉매 시스템 부분의 이 매연 기간 장치의 단가 인하와 정부의 예산 집행률이 감소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촉매 시스템 부분은 5등급 차량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5등급 차량 수가 2019년 말 210만 대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112만 대까지 감소하면서 배출가스 차량 수의 감소로 앞으로 관련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촉매 소재 부문은 캐시카우로서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의 기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연간 1,000톤 수준의 소액형 정구체 캐파를 지난해 하반기 5,000톤의 증설을 완료하면서 현재 시운전 준비를 마치고 이제 고객사 유미코어사의 공급을 앞두고 있고요. 본격적인 소액형 정구체 매출은 올해 상반기 발생이 예상되면서 5,000톤 캐파가 전부 가동되면 연간 약 1,000억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 예상된 매출이 600억인 수준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올해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사는 유미코어사와 MOU를 맺어서 소액형 전구체 전량 납품 예정이고, 현재 연간 5,000톤 수준의 캐파가 2025년에는 2만 5,000톤에 확장될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공장은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증설될 예정으로서 올해 상반기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 완공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양산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동사는 이제 이 사명을 변경한 가운데서 지금 2차전지 환경 기업으로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 지난해 12월 사명을 지금 E&D에서 에코앤드림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고요. 지난해 촉매 시스템의 실적 부진으로 역성장 기록을 했지만, 올해는 약 500억 매출이 소액형 전구체 부문에서 발생해서 연간 매출 950억 정도의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지난해 12% 수준에서 올해 52%까지 예상되는 만큼 동사 2차전지향 매출 확대에 기대감은 있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실적 추정과 함께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감안한다면 1차 목표가는 29,000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